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8세 아이 울상 개몰린 사고봉 강영욱 무거운 한마디 남겼다. 동물 훈련사 강영욱이 울산에서 벌어진 개몰림 사고를 언급했다. 강영욱 훈련사는 15일 인스타그램에 개몰림 사고 당시가 찍힌 사진 한 장을 올렸다. 사진과 함께 가슴이 너무 아파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다.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슬프고 화가 난다.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. 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. 자기 반려견 똑바로 컨트롤 안 되면 못 키우게 해야 된다. 얼마나 무서웠을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. 법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또 없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. 강영욱 훈련사는 지난해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몰림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었다. 그는 훈련사로서는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제가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개를 만들면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고 말했다. 이보다 앞서 2019년 용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폭스테리어 개몰림 사고를 두고도 제 개념으로는 못 키우게 해야 한다. 개를 뺏고 적연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.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. 아마 안락사를 하는 게 옳을 거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. 국내에서는 개몰림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 최근 5년간 매년 신고된 개몰림 사고는 약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8세 A군이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려 큰 부상을 입었다. 경찰은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